사실 원샷 할 수 있었는데. 술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욕심이 아니라.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녁은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씨푸드 전문점이고요. 한국인들 엄청 많대요. 여기가 그 한국 업체랑 제휴하고 있는 데라세요. 그래서 한국인들 많다 그러고. 그래서 몇 가지 활동을 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선 영상 마지막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다. 사람 엄청 많은데? 어, 여기야. 한국말 들려요? 꼭 어. 가시죠. 이야, 해산물들이다. 나 얘 구워 먹어봤는데. 우와. 찍어야지, 찍어야지. 어, 랍스터 많다. 와, 여기서 바로 조리하나봐요. 일단 6명 자리 붙여주셨습니다. 앉아보실까요? 여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되게 크고 쫙 보면 완전 풀방. 일단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머드크랩 같고요. 얘도 있고 병어도 있어요. 그리고 제 그루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생선들도 있고 있는 것 같네요. 종류별로 가격이 또 달라요. 종류인지 무게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랍스타는 집게가 없네요. 나트랑의 빈싸는 메뉴가 100개가 넘는 해산물 전문점입니다. 동남아 음식점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모닝글로리부터 새우 사시미, 타이거 새우, 바다 새우, 칠리 크랩과 갑오징어, 오징어, 문어, 맛조개, 소라, 가리비, 굴, 전복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들을 맛보실 수 있고요. 크레이피쉬는 중형을 기준으로 마리당 3만원 정도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볶음밥과 해물라면, 소주, 맥주, 탄산음료까지 없는 게 없는 곳입니다. 메뉴가 다양한 만큼 여러 명이 방문하셨을 때 더 이득인 식당이고요. 마지막으로 10%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맥주 왔다! 응? 그렇다면 안주가 나오기 전에 한 잔을 먹는 게. 아, 네. 안에는 아, 이걸 먹고 사시라고 해? 네. 어, 네. 얼굴만 해서 범죄자를 찍는 고생 시작인데? 내일부터 시작인데? 이게 0.2도 콜드 뭐 이렇게 돼있어요. 다들 이제 그 얘기 안 봐요. 저는 사실 원샷 할 수 있었는데. 술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욕심이 아니라. 너무 좋은데? 볶음밥을 시켰는데 제가 TV에서 많이 봤던 그 조합입니다. 베트남 간장에다가 고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섞은 다음에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비벼? 아, 일단 한 숟갈 먹어보고. 아, 일단 한 숟갈 때리고? 어... 오 씨, 경이롭다, 경이로워. 볼까? 어, 한? 어, 너. 야. 아까 베트남 고추보다 덜 매워 보인다. 오, 나 이거 왜 이렇게 향이 좋아? 그치? 마늘이잖아. 그래, 마늘 계란은 무시 못하지. 음식 나온다, 음식 계속 나온다. 모닝글로리 나왔다. 야, 아, 이거 계속 시키네. 여기도 이거 조합이 있네. 이거 계속 시키네. 다들 밥부터 손이 가네. 근데 모닝글로리도 맛있어. 이거 가리비도 들어있나봐요. 조개도. 맞아요. 가리비.
볶음밥에 이 간장만 조금만 넣어도 완전 다른 맛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이 매콤함이 엄마 이거 맴도는 게 아 그래? 매콤함이 맴돈대요 역시. 원무 가르비는 세 개밖에 안 나왔어요. 가르비는 원무어 가겠습니다. One more? 여섯 명이라서요? 새우, 전 대가리도 먹으니까요. 새우. 이거 소스 타르타르 그게 나는 나린 뭐 마요네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어 튀김도 나왔습니다. 음식은 주문하고 5분도 안 되는데 막 나와요. 맞아요. 문어 튀김도 먹어봤어요. 이게 한 접시에 만 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사실 베트남치고는 좀 가격이 나가긴 하는데 괜찮겠다 했거든요. 만 원짜리는 양이 너무 적어요. 어, 우리다. 사시미. 우리잖아. 사시미 나왔습니다. 새우 사시미가 머리는 튀겨지진 않았네. 맞죠? 약간 익힌 것 같은데? 그리고 생새우인데 소스가 좀 있어요. 물의 느낌이긴 하다 진짜. 이거 비벼 먹는 것 같은데? 생새우 없으면 면을 찍어 먹는 거야. 아 제로? 저거 뭐야? 라임이야? 라임이야. 또 내가 좋아하는 라임이네. 라임을 맵게 만들었나봐.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좋아. 가리비 나왔어요. 가리비 만원에 3개인데 이거 진짜 맛있다고 저기서 저희 거를 스틸해 가려고 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아 뜨거! 오. 뜨겁지. 손으로 잡지 마세요. 개 뜨거워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내가 이거 큰 거 봤잖아. 분명히 오징어라고 했는데 꼴뚜기 수준. 꼴뚜기 부위가 나왔습니다. 엄청 줄어들었어. 네. 이것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다 작습니다. 다 작아요. 네 맛은 있어. 다 작아. 어? 어? 다리가 떨어졌어. 다리가 떨어졌다. 듬뿍. 앞에 봐야 돼. 맛있네요. 아 여기서 내 다리.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맞아. 저희 여섯 명이서 먹었는데 네, 배부르게 적당히 먹었거든요. 근데 200만 동,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0% 할인받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이곳은 한국 업체와 제휴가 된 식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휴 카페에서 일정 등급을 달성하시면 10% 할인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의 나트랑도깨비라는 카페에서 활동을 했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게시글 7개, 댓글 20개, 방문수 5회를 만족하면 동방망이로 등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방망이가 되시면 모바일 쿠폰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쿠폰을 낼 때 모바일로도 등급을 더블 체크하니까요. 휴대폰 꼭 가지고 방문하세요. 빈산 해산물 식당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제휴되어 있거든요. 홍보는 아닌데요. 나트랑 도깨비에서 많은 정보 얻으시고 재밌게 여행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는 직장인 테디였고요. 다음 영상은 스노클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